네, 4월 24일 금요일 아침 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람데스비르. 이게 뭐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글쎄 이게 정확히 실패 보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어디 발 보도냐면 WHO에서 보고서를 게재한 거예요. 이거 중국에서 임상했는데 거의 그 효과도 없고 일부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초기 보고서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걸 이제 인용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하니까 람데스비르 주가도 쭉 빠져서 네. 장중 저점 6%까지 빠지면서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던 다우지수, S&P, 나스닥 이런 게 다시 쭉 빠지면서 나스닥 같은 건 하락 반전해버리면 물론 이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0.01% 내렸는데 근데 올라가고 있다가 이 재료가 나온 다음에 네. 쫙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길리어드 사죠.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반박 보도를 냈어요. 그리고 이거 중국에서 한 거고 우리 현재 더 많은 표본으로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한 거는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중국에서 초기에 이 임상 대상자가 작아서 종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실패했다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네. 이렇게 반박 성명을 내면서 람데스비르의 어떤 그 이런 파장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길리어 사이언스 주가는 그 후에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네. 막 그 반박 보도 위에 확 반등한 건 아니고 장중 6% 빠지다가 한 4% 정도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어제 파우치 교수도 얘기를 하고 국내 과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게 네. 올해 말 9월 혹은 11월에 다시 2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확건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간 내에 빨리 치료제가 나와주면은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필요에 상용화가 돼버리면은 네. 그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국내 한 과학자를 만났더니 그분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9월 내지 11월로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 그냥 뇌피셜이 아니게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대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9월 혹은 11월 이렇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냐면 9월을 11월로 이렇게 연장시켜놓고서 어떻게든 네, 치료제를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그들 왜냐하면 두 달 동안이라는 것도 굉장히 길죠. 사실 미국 기준으로 사실 두 달이 채 안 됐어요. 창궐한지가 그죠? 3월 초니까 네. 지금 4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달 동안 시간을 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심각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길리어드의 람데스비르의 임상의 결과 이번 달 말에 대규모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WHO에서도 이거 동료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실수로 게재했다 그래서 바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WHO가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게재돼서 이거 삭제를 했고 그래서 WHO 여기 진짜 WHO도 좀 약간 네. 문제 있는 것 같아 여기. 그 양반 말이지. 네. 네. 그분.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로 어쨌든 그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는 네. 확실히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장에서 축소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포의 그 어떤 여진 속에 있다. 네, 그리고 네, 네. 지금 주가가 반등한 거는 램데스비를 비롯한 뭔가 사람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현 지수 때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아, 이게 실패하니까 확 빠지는 거 보니까. 이게 실패해도 그건 뭐 괜찮아. 우리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아. 네, 이런 네. 정도면은 영향을 안 받았을 텐데. 어쨌든 길리어드사의 입장 표명과 함께 오늘 시장 이후에 어떤 뉴스들이 계속되는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드디어 또 부딪히는 모양입니다. 이 이란이 뭐 배 저 옆에서 시비 걸면 그냥 쏴버려라. 네. 트럼프가 얘기했더니 우리도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란이 또 맞불을 놨다면서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약속 대련 같은. 아 약속 대련. 약속 대련. 네. 네. 짜고치기. 네. 내가 지금 정수리 쪽에 정권을 날리면 너는 피하면서 나의 복부를 쳐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예상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약속 대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국제 효과는 또 반응을 해줘요. 네. 네. 지금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 심야에 제가 유가를 보니까 18불 선까지 반등했다가 조금 빠지면서 끝났던데 네. 어쨌든 이게 최저점 기준으로 6불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6월물이. 근데 이제 18불 그러니까 3배 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트위터의 트윗에 에, 호세인 살라미 에,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직접 네. 에, 군대 이 미국 군함이 이란의 배를 위협할 경우에 파괴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은 미국말로 하고 한 사람은 이란말로 했을 뿐이지 네. 똑같은 그거 동시통역하면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 유가를 올리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트윗과 이 살라미 총사령관의 이 발언이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빈살만이나 푸틴이 잘한다? 어쨌든 네? 다 좋은 거죠 어. 뭐 그들은. 그런데 이런 립서비스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네. 그죠? 결국 립서비스 없는데. 이후에 선택지는 두 개다 이거죠. 하나는 이란은 어차피 뭐 협상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우디, 러시아, 미국이 감산하든가 추가적인 대규모 감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더 심각한 국지적인 분쟁으로 가는 법.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네. 중간 지점에 있으면 유가가 그 허락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떤 유가의 향배에 대해서는 바라건대는 추가 감산에 대한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살라미랑 트럼프랑 선물 산 거 아닌지 한번 조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좌할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수상해. 뭔가 수상해요.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지난주에 미국 뭐 실업 뭐 지금 장난 아니란 얘기를 많이 네. 합니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 건, 5주 동안 한 2,650만 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대단한 거죠. 5주니까 거의 한 달 동안에 실업자가 2,650만 명이 생긴 거예요. 한 달 동안. 네. 네. 거의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에 육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슬슬. 그런데 이게 줄었다는 거죠. 에,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 건인데 네. 이게 3월 첫째 주에 330만 건에서 와 뒤집어졌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한 27, 8만 건 하는 거예요. 330만 건. 와 10배 늘었네. 10배도 더 늘었네. 그런 뉴스 했잖아요. 그 다음 주가 687만 건. 그것도 두 배가 됐네. 네. 그 다음 주에 조금 줄어서 661만 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24만 건,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443만 건이니까 거의 이 차트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와 시차를 두고 네. 쭉 이렇게 거의. 같이 영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4월 넷째 주, 5월 첫째 주로 가면서 이건 줄 겁니다. 왜? 이미 2,650만 명의 실업수당을 청구했기 때문에 신규로 청구하는 수거든요. 네. 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건 당연히 한 건데 어느 정도의 낙폭을 보일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주지사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다시 일하는 시기에 대한 조절 네. 그리고 확진자 수의 확연한 감소세 이런 건데 어제 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었죠. 뉴욕주에서 무작위로 3,000명인가 항체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항체 검사? 네. 네. 그랬더니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7%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확진자 수보다 한 10배 정도 미국 뉴욕주에만 있는 것 같다. 아. 무작위로 뭐 살아나온 사람도 일로 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항체 생겼을 테니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 알려져 있는 환자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미국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각국별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 뉴욕주에 첫 번째 확진자 한 명이 나왔을 때 이미 만 명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정말 우리 수준으로 막 검사를 해야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올는지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정도다. 네. 네. 결국 미국은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 확진자면 네. 그런 뉴스도 네. 나와 있습니다.